성도 여러분, 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, 감사,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.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. 아멘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이유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말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이유도 그 아이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.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.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작은 돌부리 같은 고난도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. 그래서 그 앞에 절망하며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바로 우리의 그 약점을 공략하지요. 걸려서 넘어진 그 작은 돌부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. 고난이라는 그 터널의 어두움에 압도되게 만듭니다.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에 둘러싸여 주저앉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?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너머를 볼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. 그 고난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 끝을 알려주십니다.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에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가득하지요. 환난의 날이 곧 들이닥칠 것이다. 태초부터 경험치 못했던 가혹한 환난이 시작될 것이다.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.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. 상상만으로도 참 두렵지 않습니까? 이것이 끝이라면 희망 없습니다.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?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. 여러분, 이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입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확정된 계획입니다. 그 놀랍고 기쁨 가득한 승리의 날, 영광의 날이 오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,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지요.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끝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,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 휩쓸리고 흔들리다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끝, 그 결말,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당당하게 기쁨 충만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